다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최고의 방송, 한국 가요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작곡가 겸 MC 겸으로 우리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재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이분은 가요 방송 대표이기도 합니다. 한국 가요 방송 대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트로트의 맥을 이어가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작품 발표에 작곡이 엄청 많은데요. 이걸 우리 가수분들, 이쁜 MC 겸 가수분들이 다 같이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님 오시는 길, 님 찾는 아리랑, 미운 사랑, 사랑의 데이트, 사랑치, 추억의 영동대교, 추억의 영동대교, 인생길, 강변의 벤치. 네. 네. 그 다음에. 네. 강지? 네. 전주는 내 고향. 와. 해상골. 그 다음에 사는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태풍 같은 사랑입니다. 아, 또 이어서 세월은 유재. 사나이 순정. 남은 인생 멋지게. 립 서비스. 님이 시험. 못다한 님의 품속. 사랑의 언약. 예, 이어서 세월 가도 님이 좋아, 여수는 내 고향, 오직 당신뿐, 내 고향 여수, 고향 친구들, 고향 산천, 남은 인생 멋지게 등등 수많은 곡으로 우리 가수분들께 예, 곡과 예, 완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가수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작곡가님을 곡을 받아서 지금 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으로도 지금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 타이틀 곡으로 세워라 세워라 이어서 뭐 당신도 나를 수진리 고객길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세워라 세워라는 예, 노래방에 또 입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작곡가 겸 MC 그리고 우리 한국 가요방송 대표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우리 여러분들께. 네. 네. 제가 이 어렸을 때요. 네. 그 시골에 그 교회 가서 기타를 치고 네. 예, 이제 음매를 가려면 한 20리길을 가야 돼요. 네. 그 기타나 듣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타 치고 오면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 가면 그 아군이 있잖아요. 네. 손죽 쓰는 아군이. 네. 거기다 다 부숴서 집어넣어버린다. 그래서 기타를 두 개를 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서 그럼 기타는 부셨으니까 이제 하모니카는 못 불겠지 하고 하모니카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다닐 때까지 말고 하모니카를 선수였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하모니카를 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골에 이제 옛날 비포장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모니카 불다가 돌에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쳤는데 지금도 큰 상처가 있는데. 아, 피가 뭐 남자죠. 그래서 이걸 붙들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 보이죠. 장독대가 된장 있잖아요. 네. 된장은 한 주먹 갖다 이렇게 치면 피는 멈추더라고. 아유, 근데 따가워서 아주 아파 손났어. 고생 많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꿈을 제가 지금 한, 한 40년 만에, 아, 50년 만에 이루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네. 또 그 축복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에브리데이 해피게이트,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복된 자리잖아요. 네. 우리 성경 가수님, 우리 정은정 가수님, 김명희 가수님, 총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지금 본부 가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타이틀곡을 여기서 받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 가수인데 난리가 났어요. 응? 이쪽에서 오라, 저쪽에서. 이때 성경 가수님, 응? 대전 갔다 왔죠. 저 인천 갔다 왔죠. 저 지방 갔다 왔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예, 예. 근데 오늘도 지금 저 강원도에서 오라는 것도 못 가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예, 난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김영희 가수님. 진짜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복을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고 사시는 날 복을 많이 주시는 아,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이 봉사를 위주라는 방송국입니다. 특히 그 서해대고 그늘진대 그리고 양로원 고아원 치매 노인 예, 복역봉사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가요. 그러면 도대체 35년, 40년 동안 봉사만 한 그 기록이 인터넷, 유튜브 상에, 인터넷 다음 네이버 상에 그 기록이 날짜별로 전부 내야 돼 있어요. 전국의 시골 상담병원 이런 어려운 이장님한테 마이크로 하면은 모두 노인 양반들이 와요. 그래서 침 놔주고 부암도 떨고
또 노래도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을 주되 호박이 넝쿨을 준 거예요. 아니 호박 한 덩어리만 주는데 넝쿨 호박 따는 넝쿨이니까 호박이 촥 오늘 이따도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호박 저희가 있어요. 주문 나눠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덩어리씩 가져가세요. 네. 어쨌든 우리 한국가요방송님께 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네 명 보신 방송국은 별로 없죠? 정도 네, 보셨을 것 같아요.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보셨냐고 네 명이. 못 봤어요. 그거 시청자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 교수님 항상 MC 했을 때 보니까 네. 혼자서 네. 외롭게 너무 아, 잘하시던데. 너무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네. 제가 제일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우리 성경 교수님이 익산 배산 체육관에서 한 3년 전에 그 추운 좀 초겨울이죠. 네. 아 이게요 입이 얼어요 추워서 이 마이크가 얼 정도인데. 네. 그때 그 익산시면은 1위에요 1위 지금 익산시로 내는데 배산 체육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또 군대가 거기서 그냥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아 네?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이 아우. 네? 거리낌없이 막힘없이 다 처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하죠. 우리 한국가요방송에 아주 그 너무나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남 신랑님한테 위해서 언제 한번 오시면은 내가 저 금딱지 하나 든다고. 아유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유 저를 찬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네. 우리 작곡가 겸 MC 겸 가수 우리 네. 한국가요방송 대표이신 우리 이성대 씨 우리 작품 발표회가 있는 시간인데 저를 홍보를 하시니 너무 아유 뭔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네. 기분 대표입니다. 남을 선전해줘야 네. 자기가. 근데 이렇게 트로트에게 네.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시는 분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지금 사실 몇 년을 이렇게 트로트의 맥을 이어가시는 가요의 어떻게 보면은 선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시면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네. 예, 그런 계기로 해서 전 아이복,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것이 드디어 또 받침표가 돼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 지금 현대자동차 정문구 회장님 네. 지금 밴드 마스터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예, 장비 가지고 가서 지금 정문구 회장님 살아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두 번씩 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음악도 같이 하고 두 시간씩 일주일에 네.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공사하고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국가요방송을 지금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또 노래를 좋아하시고 어려서부터 보릿고개도 우리 진성 가수님 여기 친구님 저 형만 가수님 오셨지만 어려서부터 이 가수가 꾸몄던 분들이 우리 보릿고개 시대에 거의 한 70-80%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수가 돼야 되는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디파티만 안 되니까. 네. 노래 한 곡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요. 할 수가 없죠, 노래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밤에 자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땅에 묻히기 전에 가수의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가.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해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곡에 100만 원이라든가, 한 곡에 10만 원이라든가. 가수로 시키다 이거예요. 왜냐? 이 가수는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음반 제작권을 등록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 어깨에 힘주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서 남을 위하고 또 봉사하고 이제 가수 노래 가수지 그거 자기 뽐내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PD들이나 소비자 연출자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상을 보면 다 나와 뭐 속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가. 네. 네, 우리에게 노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작곡가님을 뵐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많은 가수분들 예, 많이 양성해 주시고요. 예, 노래 타이틀곡으로 지금 세워라 세워라 예, 노래방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오늘 들을 수 있죠? 예예. 예. 네, 세월아 세월아 이어서 당신도 나를 이 곡도 참 좋습니다. 예, 이어서 수진비 고갯길 예. 세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예. 네. 시청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많이 쳐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대 가수입니다. 제가 이 성남의 수진동 이 대공동에서 약 50년간 살았습니다. 성남이 초창기 민반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진이 고객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당신도 나를 세워라 세워라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주시겠습니다. 마다 사연 남기고 숨가쁘게 달려와 해놓아 내 나이 어느새 30년이네 하고픈 일 아직은 많구만데 무슨 노래나 내 청춘 아삭한 세워라 세워라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향기로 쓰여
Yeah.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 사람이